손톱이 다 잘라버렸어. 제가 한번 잘 이어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잘 이어나가보자. 잘 이어나가보자. 아, 일단 버닛거리도 짧을 텐데. 그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질투는 있진 않아요. 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사내. 분야 자체가 제가 막 얼굴로 승부해서 이게 나온 게 그런 기대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아예 나랑 승부했잖아. 내 못하고 다재했어요. 네. 저는 아예 나랑은 다른 사람. 네. 이 사람 진짜 예쁘다 갖고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런 거는 인정해주고 저도 뭐 거기에는 꿈도 안 꾸고 범접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만? 그렇지만 만? 여우는 달라요. 여우는 달라. 이거는 예쁘고 안 예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자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요 남자랑 여자한테 다르게 행동하는 여우들이 있어요. 진짜 싫어. 두 얼굴을 한때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도 그럼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있다가 내가 얘네들 아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막 뭐 얘기할 때 막 진짜 뭐 뭐라 그러면 육두문자도 하고 막 내가 얘 어떻게 노는지도 알고 이런데 남자만 오면 일단 혀가 짧아져요. 바로 접죠. 어디 가서 그 긴 혀가 오빠 왔잖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귀엽잖아요. 내가 막 예쁘게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방송을 제가 하는데 네. 한 친구가 막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 이거 진짜 하기 싫다고. 나 진짜 나 이런 거 나 너무 싫다고. 나 얘기할 거라고. 나 피디님 오면 얘기할 거라고. 나 못 하겠다고. 언니 하지 말자고 막 그런데 피디님이 오자마자 피디님 저 정말 이거 하고 싶어서. 제가 멘붕에 빠져갖고 아니 내가 지금 뭘 홀리한 전 정말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어떻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과연 내 말이 이게 과연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막 예뻐하고 우쭈쭈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여자애들 내가 밝혀야겠다. 어느 순간부터 여우들을. 이 모습을 내가 밝혀야겠다. 그래갖고 내가 아니 어머 너 아까처럼 해봐. 아까처럼 해봐. 그랬더니 남자가 너는 애가 못 돼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고 얘 얼마나 착한 애인데 상처받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여우들을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남자들이 왜 남자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게 웃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저는 짜증이 나는 거. 심지어 어제 이 타이틀을 대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제 거니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뭐냐고 동침이 내일 녹화 건데 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더니 남편이 딱 보더니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래. 다 좋은데 그래도 하나는 남겨놓고 잘라 그러더라고. 예쁜 여우들은 남겨.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가 없으면 그게 여우냐. 아홉 개 중에 여덟 개를 잘라도 좋은데 하나는 남겨두라고. 그게 남자더라고. 네.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여자 내숭을 모르고요. 여자는 남자 비겁한 걸 몰라요. 그래 남자들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촌에 저 자식은 비겁한 놈이고 여자 앞에서만 있는 척하고 친구들 간은 차 한 잔 안 사는 놈인데 여자 앞에 자상하면 너무 자상하다 그래. 난 어디 모임 가면 딱딱딱 집에 여우 틀림없어. 여우의 특징. 여우의 특징. 목소리가 작아. 알려주세요. 저 꼭 알아야 돼요. 그 실컷 아우라도 싹 때린다. 어저께 지금 하고 사온 것처럼 또 명품백 있으면 나는 그냥 땅 아니 백을 땅바닥에 놓고 편안하게 하려는 백이지. 꼭 남 앉아야 될 의자에다가 딱 놓으셔야 돼. 그리고 메뉴를 시켜도 전화나 나 뭐가 유식해. 이렇게 요리 선생님도 아닌데 떡 봐서 먹던 거 먹는 거야. 이름도 모르는 뭐고 샬라 해가지고 시켜. 주식 가면 김치찌개도 그냥 한 사흘 끓여놨던 거 부글부글 해가지고 큰 밥에 척척 얹어 먹고 그러는 사람이 말이야. 나오면 고상하다. 나오면 고상하고 나오면 웬 타박이 그렇게 많아. 타박. 음식점에 가면 아유 왜 이래요. 그 파 좀 더 쓸어와요. 뭐 마늘. 아니 뭐 스파게티인데 이 집은 어떻게 뭐 맛이 뭘 넣길래 이래요. 다시 해요.
요런 여우들 그건 정말 패주고 싶어요. 머리를 패주고 싶어. 우리는 머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꼭 이렇게 넘겨요. 아, 그래요? 스타일이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어렵게 해. 그런 여우가 있어. 힘든데요, 되게. 더 중요한 거는요. 의사 선생님 두 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병원에를 가보잖아요. 네? 내가 오늘은 그냥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병원에를 가보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환자예요. 제가 어떨 때 가끔은 저희 남편 환자 볼 때 이렇게 가서 옆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너무 똑같은 게 남자라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환자가 증상이 비슷비슷해요. 뭐 무슨 증상을 가졌든지 간에 뭐 위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허리낭창한 여우 같은 게 와서 선생님 제가요. 뭐 이러면 네, 그랬어요. 사람이 가서 선생님 제가요 어제 잠이 안 오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아 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써요 처방이나 받아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여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로 홀려서 나 아픈 걸 다 꼬셔서 다 저희 처방이라도 더 받고 한 번 더 진찰 받는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두 분들이요 그런 환자들은요 뒤에 가서 뒷소리에서요 잘 안 낫는다고 선생님들 고소해요 좀 정말 좀 잘 알아보세요. 지금 여우 환자를 깜짝하셨어요. 여우 환자. 이혜정 선생님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 한의원에 여자 아이돌도 오고 남자 아이돌도 와요. 예, 예. 여자 아이돌이 오면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남자 아이돌이 오면 간호사들이 난리가 나요. 남자 여자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네. 보실 때도요. 선생님 이러고 앉는 환자만 쳐다보지 말고요. 네. 그냥 쓰고 앉아서 아니요. 제가 좀 쳐다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다 잘 쳐다보는데 그런 사람은 좀 더 쳐다볼 뿐이지. 좀 덜을 보시지 말라고요. 아니요. 예정 씨 두 분은 이쁜 환자가 오든 좀 덜 이쁜 환자가 오든 똑같이 대라 그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자연이 예쁘면요. 아무도 없을 때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합니다, 남자는. 에, 에. 근데 이제 비교가 됐을 때는 확실히 예쁘면 길어지는 게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되게. 상대성 원리. 목사님 맞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사님. 아니, 목사님. 못 살겠다.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거.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죠? 기도가. 그래서 안무공간에 이 사람의 본능 속에는 맞아요. 그거를 본인이 의식해서 절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있어도 본능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줘도요. 좀 시구리온 이렇게 막 해제해주면요 간단해져 기도가. 맞아. 근데 좀 심플해. 하면 좀 힘이 더 가진 스타일이다. 아프지 않으시면 돼요. 아프지 않으면 여자의 적이 여자가 된 이유는 지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기 때문인 거 비교를 자꾸 하니까. 왜냐면 평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다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똑같은 남자들을 보면 더 수익률 좋아 잘하고 영업 잘하는 직원들을 평가 잘한다면 여자들은 평가에 그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더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저보다 더 예쁜 예를 들어서 뭐 최은경 아나운서는 아우 쟤는 정말 맨날 운동만 일은 안 하고 운동만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제일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양재진 원장은 저 친구였는데 양재진 원장의 여자친구인데 괜찮아. 괜찮아? 어 저기 친구분들 주변에 혹시 안 계세요? 그러면, 맞아요. 어 혁진 씨 있어요. 우리 너무 애들 너무 괜찮아, 너무 이뻐. 그러면 그 분 보고 기대치가 생겨서 저희 그러면 저희 소개팅 하고. 맞아요, 맞아요. 나 내 친구 완전 예술이야. 얘 너무 괜찮은 애야. 아 예. 그리고 딱 소개팅 나가면요, 월남전 끝난 상황 있잖아요. 우리 막 야 어떻게 왜 이러지? 지금 이 상태가 뭐지? 근데 그 여자애는 계속 이쁜 애라 그러죠. 계속 이쁘대. 어머 혁진 씨 제 친구인데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 리가 없는 거야. 여자들은 자기보다 이쁜 사람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박경림 씨 같은 분들한테 소개팅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못하게. 그게 요런 남 얘기하고 박경림 씨가 원래 여자 연예인 예쁜 여자들하고는 정말 제일 친하잖아요. 그래야지. 박경림 씨가 그리고 나를 정말 어릴 때부터 봤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 걸 알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야 되는 사람인데 단 한 명도 나를 안 해. 왜냐면 이 얘기를 내가 왜냐면 절대
근데 저는 남녀는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연애, 아니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어렵게 사귀었어요. 정말 어렵게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경림아, 얘 저기 우리 여자친구인데 어떠니?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박기문 씨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경림아 어떠니? 그러면 밥 먹어요 밥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찾았는데. 그런 애들만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오래 만났어요? 너 때문에 헤어졌어요.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인상치 뿌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시켜줬는데 근데 정말. 야, 오늘 나 은퇴구나. 오늘 너덜너덜해지는구나. 저는요 남편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어 화제가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갑자기 어쩌다 병원에 한번 어쩌다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간호사가 이렇게 늘 같이 함께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뭐 가져간 걸 여보 이거 저기 뭐야 선생님 좀 드리세요 이러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차 안 좋아하시고 이 차 좋아하세요. 나 그거 싫어. 이래요. 신경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저는 남편 앞 이렇게 앉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길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 간호사는 저희 남편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궁뎅이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걸어가도 되겠는데. 잘라. 그게 잘라. 잘라. 여기는 제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라 제가 잘르고 말고. 그리고요 남편이 뭘 먹거나 물을 이렇게 딱 갖다 제가 이제 물 좀 한 잔 갖다 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체 리듬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이나 잘난 게 그러면 속이나 들상하죠. 생긴 건 나보다 더 못생긴 게 세상에. 왔다.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여보 그 간호사가 이뻐요? 이렇게 물으면 착하대요. 이뻐요 물으면 꼭 착하대요. 이쁜 거하고 착한 거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근데 착하기는 저도 좀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보고는 왜 착하다 소리를 안 하고 맨날 드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 선생님 진짜 모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언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어느덧 비켜나고 언저리가 돼 있고요. 정말 그 가운데 어떤 다른 이물질이 하나 들어있다라는 게 정말 때로는 정말 저를 황폐하게 하더라고요. 골치 아파. 네. 형님 씨 주변에는 꼴 보기 싫은 여우 없어요? 남편 주변에? 근데 저는 남편 주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회사원이고 저랑 아예 영역이 필드가 달라서. 뭐 예전에 뭐 소녀시대 집에 왔을 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 아 그건 있어. 그러니까 뭐 누구 얘기를 안 하는데 연예인 친구들 많으니까. 아, 누가 뭐 집에 놀러 와도 돼 그러면 아이 집이 지저분한데 뭐라 그래? 뭐 늘 그런데 소녀시대 온데 와야지. 애들이 온대? 애들이 온대? 그리고 늘 퇴근이 늦었는데 그날 퇴근을 갑자기 일찍 하고 그런 건 있었죠. 나도 퇴근하고 그 집을 가면 왜요? 왜? 네, 자기 집 놔두고 왜? 아니 근데 그거는 남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안재욱 씨가 별은 내 가슴에로 정말 인기 있었는데 머리 이렇게 쓰고 네, 발이 삐어서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집으로 시간이 안 돼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침을 놔두는데 와이프가 유리창까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나랑 결혼한 유리창 청소하고 그때 처음 봤어요. 유리창까지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리 잘하는 여자. 환상이죠. 제가 지금 여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우 짓을 해서 뭐 여우 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이용하는 건 분명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여우짓이다라고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누구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을 맞아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여우짓이라는 게 그런 모습을 자꾸 오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박경림 씨가 나한테 하던 얘기하고 PD한테 하던 얘기하고 달랐다 얘기를 했는데 박경림 씨한테 하듯이 PD한테 하면 그분은 연예계 생활 못하죠, 당연히. 근데 박경림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지금.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요. 그거는 그 박경림 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친한 언니라고 동료라고 생각하니까 투정을 하는 거지 진짜 하기 싫었으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만뒀겠죠. 안 그렇죠. 모처럼 반대할게요. 왜냐하면 투정을 할 때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렇기도 하고 PD님 그런데 이런 건 좀 약간 바꿨으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 흉을 보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PD의 적개심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우짓을 하는 경우에 지혜로운 여우와 사악한 여우 둘로 나뉘어요. 양재진 원장이 얘기하는 건 좀 착한 여우 얘기하는 건데 아까 경림 씨 얘기한 건 약간 사악한 여우 맞아요. 양 원장님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런 거 같아요. 적당히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남자분들이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남자가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여우짓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아, 알면서 당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여우한테 한번 당해 봐야. 당해 봐야. 그때 내가 울림만 안 들었을까 해. 당할 만큼 당했어. 아 진짜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